이게 나는 항상 그 학교를 지원을 하고 합격이 되는 거는 약간의 그 연애 관계라고 생각을 해. 이게 나도 학교가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학교도 내가 마음에 들어야지 서로 서로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 안녕하세요 여러분, 교육학 박사 언니 이유미입니다. 오늘도 영상에 작가 언니 리사 선생님이 다시 돌아왔어요. 모르시는 분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경력 10년차 입시 컨설턴트인 리사라고 합니다. 오늘도 에세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리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눌 건데 저희가 반말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해가지고 반말로 할 테니 먼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영상 오늘 시작해볼게요. 그래서 에세이 우리가 되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 근데 토픽 중에서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도 있지만 서포멘털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치. 거기서 특히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Why does college 에세이인데 그 에세이를 어떻게 너는 팁 같은 게 있어?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보통 애들이 Why does school 하면은 내 생각에는 로케이션에 너무 포커스를 많이 두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NYU를 왜 가고 싶냐 하면 애들이 나는 뉴욕시티가 너무 좋다. 나는 I'm a city person. 시티 퍼슨이고 나는 거기서 글로벌하게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다. 근데 사실 그거는 그냥 NYU 안 가고 그냥 뉴욕 여행을 가고 UCLA도 돼. 그치. 좀 비슷한 거거든. 그래서 나는 항상 이제 리서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 학교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학 전공을 하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그냥 내가 이런 수업을 듣고 싶다 해서 끝나는 애들도 많아. 그러면은 얘는 이 리서치를 했구나 하는데 여기서 한 스텝 더 가면 좋을 게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수업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교수님의 수업에 그 교수님의 리서치를 뭐 하는지를 같이 쓰는 게 되게 중요해. 이전 영상을 안 보셨으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내가 저번에 얘기한 게 그 language acquisition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 personal statement 때. 그때 만약에 내가 소시올로지 메이저다. 그러면은 language and culture를 공부하시는 교수님의 논문 이걸 딱 넣어버려서 내 experience랑 이게 이렇게 잘 맞는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이게 나는 항상 그 학교를 지원을 하고 합격이 되는 거는 약간의 그 연애 관계라고 생각을 해. 이게 나도 학교가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학교도 내가 마음에 들어야지 서로 서로 시너지가 나는 거거든. 그래서 학교는 자기를 포장을 이미 많이 해놨어. 웹사이트도 올리고 이제 뭐 그런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을 했는데 나는 사실 되게 숨겨져 있는 상태잖아. 그럼 내가 그냥 나 이렇게 잘한다 하면은 학교는 그렇구나 약간 이런데 나의 이런 부분이 너네랑 너무 잘 맞는다. 나는 이런 리서치를 꼭 너네랑 하고 싶다. 이렇게 딱 꽂아서 얘기를 해버리면은 내가 이 연애를 좀 리드하는 거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그게 리서치 경험이 꼭 있는 학생들만 쓸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없어도 쓸 수 있는 거야? 나는 굳이 리서치가 있어야만 쓰는 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 내가 랭귀지에 대해서 내 컬처랑 내 랭귀지가 이렇게 있구나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생각만 하고도 대학에서 내가 이런 리서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왜냐면은 그 대학에 솔직히 별로 안 가고 싶고 별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애들이 리서치를 하지 않아. 그치. 그냥 특히 그런 논문을 찾는 것 자체가 시간이고 노력이니까 그거를 좀 높이 맞아.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외에는 일단 학생들이 너무 surface level만 찾잖아. 그냥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이는 거 그냥 그 원라인을 해서 써.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깊이 파워들고 정말로 insider knowledge가 내가 어떻게 찾았는지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왜 좋은지 그런 걸 말해야 되는데 혹시 어느 플랫폼에 써야 되는지 아니면 너만의 팁이 있어? 나는 일단 학교 웹사이트가 제일 좋은 리소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일 최신 코스 애터스를 들어가서 코스를 누르면 밑에 faculty 이메일이랑 그런 게 나오거든. 그러면 그 faculty를 그냥 한번 찾아봐. 찾아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리서치를 하고 있고 뭐 렉처런지 associate professor인지 이게 나오거든. 그러면 그거를 나와서 거기서부터 서치를 하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리서치 할 때 좀 중요한 게 이게 정확한 리서치를 맞아. 해야지 막 없는 수업인데 나 이거 듣고 싶다 아니면 막 이 메이저는 뭐 재작년에 폐지가 됐어 근데 난 이게 너무 하고 싶대 그러면 이제 다른 학교 가야지. 그치. 아니면 교수님이 막 이제 retire 했어 그러면 이제 이 교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리서치를 하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웹사이트도 있고 나는 솔직히 학교 웹사이트도 웹사이트지만 school newspaper 난 되게 맞아 맞아 맞아. 그 안에 지금 학교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고 어떤 액티비티들이 있고 그 insider knowledge가 굉장히 많은 데가 newspaper이고 모든 학교마다 다 있잖아.
근데 그거를 안 보고 그냥 웹사이트만 보면 조금 데프트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꼭 뉴스페이퍼 들어가서 나와 맞는 이슈, 내가 생각하기 나 여기에 되게 컨트리뷰트 할 수 있어, 막 스쿨 콰이어 했는데 나 되게 잘할 수 있어,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깊게 찾아보는 게 중요한 거. 맞아. 사실 요새는 소셜미디어 같은데도 뭐 각 메이저마다도 막 올려오는 경우도 많거든.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 그럼 뭐 재밌는 리서치, 뭐 current problems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런 쪽을 조금 이렇게 파는 것도, 그러니까 basically 내가 이걸 시간을 투자를 해서 리서치를 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해. 맞아, 약간 맞아. 생색을 내는 거야. 맞아. 나 이만큼 널 좋아해. 맞아. 이게 서로 서로 관심이 있어서 썸을 타는 관계야. 그러면 이게 서로 약간 표현을 안 해주면 모르잖아. 그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이걸 말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쌍방이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짝사랑은 안 된다. 내가 널 너무 좋아해, 널 가고 싶어, 이게 아니라 내가 너 이렇게 좋아하는데 너도 날 좋아해야 할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를 어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치. 리서치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나도 그렇게 리서치함으로써 너네들이 날 필요할걸? 내가 이만큼 인재인데 이거를 말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나 안 뽑아주면 후회할걸?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딱 줘야 돼서 내가 얼만큼 이 캠퍼스 안에서 좋은 커뮤니티 멤버가 될지, 좋은 기여를 할지 그거를 함께 왜 그 캠퍼스에서 내가 어떻게 베네핏을 받을지와 내가 어떻게 베네핏을 줄지, 오케이? 그렇지. 두 가지를 꼭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아 근데 너무 고마워. 이렇게 시청자들이 너무 진짜 좋은 토픽들을 많이 듣고 되게 좋은 스트레지를 얻어서 에세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영상에도 꼭 나와주길 바라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 저희가 함께 또 만나 뵙겠습니다.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저는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